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 B.A.B. Yes, sir.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지금도 보고 있나? 우리가 왔다고. B.A.B. 뒤로 다시 컴백을 한다. MTV B.A.B. Day. 뭘 안 되고 있지, 미세요야. 뭘 안 되고 있을 거래요? 라라라! 잠시만요, 우리가, 많은 걸 해왔으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저희의 새로운 모습들이 엄청난 거 속살이 공개된다고요, 속살이? 정우비의 속살이? 공개됩니다. 정우비의 속살이? 타다가 끝나고, 타다 제작진이 보고 싶었나요? 없어요? 단지 생일 파티를 안 해줘서. 영재 생일 파티는 페스티벌인데. 그러면 축제죠. 축제죠. 대한민국의 축제입니다. 카니발. 카니발. 카니발이 축제. 페스티벌. 카니발이 축제.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죠. 임찬이 형은 이번 앨범에서 파트가 얼마나 되시죠? 이번 앨범에 섹시함을 전달하고 있어요. 섹시함을 전달하고 한번 보여주세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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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ore! We are the B.A.B. 섹시함. 섹시함. 맷돌 하세요. 이거 그러면 안 돼. 이건 내 편이라고. 근황이 뭔지 아세요? 근황이? 너 근황이 형 알아? 너도 아는구나. 최근 상황. 그래서 근황. 맞나? 요즘 네, 제가 뭘 얘기를 해? 방송하고 있는데 저희 미니앨범 나왔어. 축하드립니다. 젤로건의 미모가 점점 무리오르는데 그 관리 어떻게 하는지 팬분들 설명 한번 해주세요. 카메라 마스터 지금 카메라 마스터 카메라 하나 주세요. 카메라 젤로건 안녕하세요. 준호 요즘에 준호의 표정 연기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 그렇죠. 시어머니 다녔어. We make it classy. 제대로 느끼게 주기 이제. 우리 알아봉자. 우리 알아봉자. 부의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홍로전 한번 가볼까? 나중에 후회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힘차게. 아니야. 저도. 그냥 타다 끝나고 이제 다이어리 찍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이어리가 공개된 후로 이제 타다 제작진 이 지구인들을 어떻게 선멸할까 이제 고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다 제작진? 영재 군이 저를 촬영하는 장면이었는데 대현 오빠 상체를 노출하셨다고 막 이쁘다고 그래서 이상한 이게 뭐지 이게? 전화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언젠간 다시 만날 거다. 그날이 오늘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이게 칼을 이렇게 집에서 열심히 갈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가발이 없어요. 싱가포르 첫 팬미팅 때 그 지구인을 봤어요. 엄청난 지구인이었어요. 영재군한테 저희가 한 3일 동안인가 다니면서 영재 바보라고 외치던 분이 계셨거든요. 한국에 왔는데 누가 회사 앞에서 영재 바보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해. 타다 막방을 촬영할 때 맞죠? 촬영할 때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사연을 보내셨던 분. 네, 사연을 보내셨던 분 중에 싱가포르에 계신 지구인이셨어요. 그런 사람도 있구나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싱가포르 갔는데 공항에서 그 30살의 그 카렌이라는 아리따우신 이제 지구인이 결혼하실 향이 있습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그분이 플랜카드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일본 지구인이요. 이제 보통 이제 지구인들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남자를 좋아해야 맞는 건데 이제 남자분께서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폭주족 같은 그런 이미지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말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인사인에서 종업이 차려야 돼. 종오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놀랐어요. 우리 엄마도 모르는 건데 제가 생일 파티를 마트 행성에서도 하지 않는 건데 지구인들이 해줬어요.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주네. 계속 기억에 남아요. 팬사인회 였습니다. 저에게 좋은 음악들을 같이 공유하자고 하면서 아티스트 외국 해외 아티스트 분들의 CD를 몇 장 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새로운 가수분들도 새로운 노래도 많이 접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있어 지구인이랑 내게 있어 지구인.
밥이다. 어, 밥은 이제 항상 먹어야 되는 거니까. 내게 있어 지구인이란 도플갱어다. 도플갱어? 오, 심한 뜻이 나올 것 같은데 왜 도플갱어야? 우리를 따라하죠. 내게 있어 지구인이란 지구인이다. 오, 이유는? 그저 지구일 뿐이, 지구인일 뿐이다, 너네. 희찬이 형에게 있어 지구인이란? 밥벌이다. 나의 사랑? 나의 이슬? 결국 밥벌이. 그 밥벌이? 내게 있어 지구인이란 지나가는 동물. 지나가는 동물? 그쵸. 이유가? 일단 지구인들은 굉장히 많이 변해요. 우리 마트인들은 항상 똑같이 주관적인데 지구인들은 굉장히. 아, 이거 재미없다. 이거 말고 지구인들의 사정에 대해. 우와, 나 혼자 남겨놓고 지금. 어서 이거 편집 좀 하자. 아, 됐어. 아마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너 여기다 터뜨려줄 거야. 됐어, 괜찮아. 내게 있어 지구인이랑? 김찬이 형이다. 진짜 뻔한 거다, 이랬어. 이유는? 이유 한번 들어볼까? 이유 없어요. 그냥 떠올라요, 막, 그치? 아니, 이유 있지. 근데 뭐, 좋을 때는 정말 좋은데. 깨락까락 미로는 이러고. 다이어리 피플 보셨다. 어, 보셔서 얘기 한번 해요. 아, 1등 면담이 안녕하세요. 왜? MTV의 김칠성 PD님이라고 이제 마이네임 타다 편을 찍으신 분이고요. 네, 더 쇼를 하셨던 분입니다. 네, 왜 저의 이 상체를 노출시켰는지 궁금하네요. 아니 이제 그렇게 찍어준 거는 이걸 좀 내보내 달라는 의지. SNS를 보다가 참 이쁘네요. 공격! 나왔더라고. 공격!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보상하시죠? 어, 되게 셌어요. 어, 공격! 살짝 나온 거예요. 어, 아무튼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 좋아, 좋아.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 그건 명백히 나온 거예요. 방금 캡처까지 나겠다고요. 거의 끝났습니다. 어, 그건 제가 절대 찍고 싶지 않았지만. 어, 그럼 영쟁이. 영쟁이. 3자 대면 들어가. 3자 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찍은 분과 찍힌 분과 그걸 편집하면. 야, 영상 넣을게. 아, 아, 넣으시면 진짜. 자, 가봐야겠습니다. 왜 찍으셨어요? 저는 내보내달라는 의도로 찍었습니다. 어, 저한테 물어봐. 그 방송에 나가기 전에 저한테, 네 팬티를 공개하겠다라고 저희 시바가를 신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죠? 어? 방송에 나오지 않았어요? 방송에 나왔습니다. 방송에 나왔습니다. 방송에 나왔는데 네. 팬분들이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이 팬티 따위 보고 싶지 않다. 더럽다. 뭐, 왜 그걸 내보내셨네? 왜 그걸 내보내셨네? 왜요? 죄송해요. 왜 이제 정확히 생각났어요. 일단 보여주려고 한다. 의도적인 건 아니셨습니까? 그거는 저는 항상 타다 제작팀 분을 믿었고 이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울지마 울지마.